오늘 시간에는 나만의 간증을 만드는 실제적인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육체와 또 가정과 영혼 또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의 다른 어떤 배경을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했던 사복음서 읽어보면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어느 정도만큼 믿느냐가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 해결의 높낮이를, 양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선포되는, 아니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커나가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양적인 성장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에 이어지는 시리즈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 성장에는 질적인 성장이 있고 양적인 성장, 이 양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 교회에 필요한 것은 질적인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죽어서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질적인 성장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양적인 성장도 열심히 노력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질적으로 매우 뛰어난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구원론을 통하여 그냥 무작정 어쩌면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지 회개와 천국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시간을 그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에 진정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추려본다고 한다면 아마 0.1%에 해당되는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매주 선포되고 있는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시청하고 있는데 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에 이르기까지 이 시청하는 사람이 벌써 39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SNS에 이 설교를 매주 올리게 되는데 그 설교를 보는 사람이 5천 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 바른 복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또한 그 중에 저희 교회는 출석하지 않아도 참된 구원을 알고 온갖 이 우상 숭배 저주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을 얻는 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숫자적인 성장에서 매우 더디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복음이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더 듣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려면 우리 교회가 어쩌면 구원 얻는 참된 구원을 얻어가는 좋은 샘플, 사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거나 또는 이 영상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듣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은 외모를 판단하잖아요. 어떤 양적인 것을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없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바른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증거해서 모든 사람으로 구원 얻게 하려면 우리 교회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결국에 그 고민이라는 해답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 이 두 가지를 다 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 이 양쪽의 면을 다 이루는 교회들아 이 말이죠. 초대교회는 질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므로 양적으로도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오순절 교단에 속한 교회가 한 30년 동안 한국교회 성장의 주역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 이 교단의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 사람들의 간증,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이 오순절 교단, 오늘날에는 한국에 순복음이 많죠. 이 오순절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숫자적으로 아주 많이 모였고 초신자들이 많이 오는 그런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 숭배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이 하는 일을 성령이 하는 일로 이게 믿는 이런 신사도나 빈야도 운동과 연합하여 손잡고 같이 일하다 보니 악령에 미혹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극히 빈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변화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질적으로 어떤 것이 바른 구원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점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양적으로는 좀 부족한 교회예요. 그런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보았을 때에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에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경험들을 담대히 전함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던 것, 이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 그 문제 내 문제였는데 어떻게 해결했지? 그래가지고 그 교회의 간증을 들어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매주마다 몰려가서 그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전문 채널이는 C채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주마다 4명 이상씩 간증자가 거기서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간증을 했나 제가 찾아봤더니 2013년 10월 24일 날 첫 회 방송을 했어요.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688회를 했습니다. 약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 그들이 이루는 결과는 매주마다 4명 이상의 간증자를, 그것도 확실히 변화된 간증자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기쁨으로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거기에 간증에는 초등학교 5학년도 나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섬겼더니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정말 이 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매우 특이한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회개와 천국 복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지옥에 떨어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 여기에서 갔더니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이 간다면
우리는 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원형인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의 춘천 한마음교회 같은 이런 사례들이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자신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나와서 간증함으로 폭발적인 양적 성장까지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배우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담대하게 증거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식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 서서 얘기도 해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미한 사람들이 어떻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떨지 않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것이어서 그 선언으로 즉결 심판, 즉결 어떤 실행으로 옮겨지는 그런 기관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서 하나도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야차면 도망칠 수 있는 어떤 광장에서 지금 신문받는 것이 아니라 갇혀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그 공간 안에 불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금 신문받고 있는데 어떻게 겁을 먹지 아니하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또 나가서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게 된다면 모두 잡혀 들어가 감옥살이를 하거나 죽임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 앞에서 그렇게 신문할 때 자기의 말을 변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만약 우리가 특검에 불려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라면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면에 일어난 일들을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2년경 산헤드린 공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붙잡아 신문할 때에 제자들이 대답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젯밤에 산헤드린 공회에 보낸 하석들에 의해서 공회에 붙들려고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다가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게 되어서 공회를 열 수 없게 되자 하룻밤을 묵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공회에 불려나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 이름을 더 이상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산헤드린 공회와 같은 무서운 기관 앞에 서면 떨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증언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어떤 위험에 처할 것인지 알게 된다면 그 앞에서 자신 있게 발언할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에게 믿는 구석이 없다면 어떻게 그 앞에서 떨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앞으로 부르닥칠 상황이 감지된다면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 변화, 그 간증을 담대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설령 그렇게 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붙들려서 평생 감옥살이 하든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뭔가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좀 말로 간땡이가 부은 거죠. 뭔가 지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고개가 그들을 흔들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지금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할 만한 담대함이 지금 그 속에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산헤드린 상층부에 있는 어떤 대표자를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증언을 해도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끈앞으로 있어서인 건가요? 아니면 그들을 감옥에 가다
감옥에 가둬둔다 할지라도 그 열쇠를 끌고 나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가요? 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그 앞에서 증언할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죽음도 그들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 어긋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정의해본다, 한마디로 정의해본다면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실 전능자인데 이 전능한 하나님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내 대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가 올 때는 선물을 줄 것이다. 그래서 진짜 그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실 때 가져온 선물까지 그들은 받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사용했더니 나면서 앉은 병이 된 자가 일어났던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을 받을 때에 그 신문을 받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나면서 앉은 병이 되었던 자가 옆에 지금 있어요. 옆에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40년 동안 거지가 되어서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뛰어다니는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뛰어다니는 이 사람으로 지금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담대히 자신의 주장을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간증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위험의 상황이 되었는지 할지라도 부활하신 그 주님께 자신을 맡겨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다 그렇게 맡겨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거고 그들이 본래 아닌데 여기 아닌데 넘어갔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의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요한계시 3장 20절에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만약에 마음의 문을 연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금 부활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그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실 때 성령으로 오시는데 성령이 오실 때에 주는 선물을 다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자기 안에 있다는 확실한 표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끌려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시에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무식하고 배우지 못했어도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그들은 떨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체험과 이 간증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의 옆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전능자의 이름이 역사하여서 나면서 앉은 병이 된 자가 일어나서 지금 자기 옆에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래서 사내들은 공회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역사적 사실 그걸 보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나만의 어떤 간증, 나만의 체험 이것을 어떻게 얻어서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여 그 복음을 듣고 그래? 해서 달라드는 수많은 사람들은 말미암아 하루에 3천 명, 5천 명, 2만 명의 그런 교인으로 어떻게 하면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요약해보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실제적인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왜 두렵고 왜 떠느냐?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그보다 훨씬 뛰어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담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인도한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도 바울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이끌어가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이것이 표적으로 어떤 체험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 체험이 나타날 때 담대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없어도 표적이 없어도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표적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배포가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잠깐만 틀어서 얘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 내 속에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죄에 대한 본성과 그리고 마귀, 이 세상 임금이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얘기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너희 인생의 주인은 마귀였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 세상을 어찌하든 속여서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고 아니면 살인해서 폭력으로 안 내놓으면 폭력으로 해가서 끄집어 땡기는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귀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죄된 본성이 있어서 악랄해지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심지어 돈을 안 주려고 자기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다. 죄된 본성이 나의 주인이었고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모르고 속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얼마나 적냐 이 말이에요. 나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한 거예요. 내 인생은 너무나 약한 거예요. 나는 못생겼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얼마나 못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스스로 못하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얼마나 사람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고 수줍어하고 말 못하고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교회 나갔을 때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했어요. 딱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우리 가족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내가 찬양을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나 나름대로 노래를 잘한다고 했는데 음성, 발성 이런 게 잘 안 됐나 봐요. 노래를 잘 못하더라고요. 나 노래 잘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없으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의 모든 보화의 창구이신데
예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지금 살아왔더니 저희 어머니 예수 믿고 할렐루야 찬양 그나마 그래도 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성경을 다 꿰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나 해서 이렇게 꿰뚫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을 보고 분석해야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지혜의 분량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목회자도 찾아내지 못한 참된 구원론을 바르게 알고 이걸 전파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었어요. 내 스스로의 능력은 안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 부모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부모들이에요. 가난해서 대학을 보낼 수가 없어요. 주여 내가 장학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대학교 1학년 1학기만 아버지께 돈을 빌리고 그 다음부터 장학금 나왔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의 보화의 창고 할렐루야. 그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간다는 것은 무한한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춘천 한마음교회가 바로 이걸 알았어요. 춘천 한마음교회에 일어나는 688의 간증의 이야기는 전부 주인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항상 약해 못나고 부족했고 이랬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에게 소유하게 되니까 나타난 그 감격으로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에서 나타난 그 결과들은 우리를 많은 속박에 우리를 가둬놨던 우리들을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들이 변화된 것은 한 네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 내용을 들어보면 이겁니다. 우리는 중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옛날 술 거래였습니다. 술을 끊어보려고 펠을 다 해보고 약물을 써보고 어디에 병원에도 입원해보고 다 안 됐는데 주인을 바꿨더니 술이 맛이 없어졌어요. 술이.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 기뻐서 이 술을 먹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주인을 바꿨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마약도 그렇게 좋아하는 인터넷 게임도 이 주인을 바꿨더니 그분이 주시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비교가. 성의 중독에서, 동성의 중독에서, 드라마 중독에서 수많은 거에 있어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독은 아니었지만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려야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할렐루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녀에 푹 빠져서 오직 자녀를 위해서 수억을 들여 다 했더니 결국 자녀가 빌쓰나더라는 거예요. 제 인생의 주인은 자녀였다는,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내 인생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 안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바꿔야 다 바꿔진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외모가 안 좋다. 머리가 안 좋다. 키가 작다. 학벌이 낮다. 피부색이 다르다. 다문화가정 아이들. 성격이 내가 잘못돼가지고 적응을 못한다. 수많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그리고 상처들로 내가 고통받았는데 부활하신 주님, 빛 대신 주님을 우리 안에 자기 안에 딱 모시고 주인으로 사니까 그분이 내 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아버지가 시장만 돼도 상당히 뻑이고 사는데 내 안에 주인을 바꾸니까 그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자께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삶이 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런 정신적인 측면의 약함들 우울증, 염세주의, 분노, 조절장애, 의지방약, 성격장애 이 모든 것에서 주인을 바꿨더니 바꿔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자기의 인생에 이 무당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일이 있는 거예요. 무당은 귀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기다가 예수 믿으면 죽을 거예요.
예수 신을 섬기면 죽일 것 같았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은 너희 안에 계신 자가 악한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마귀 귀신은 피조물이고 이분은 창조주구나. 생각을 딱 바꿨더니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음성으로 들려주고 했던 귀신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간증들을 688편을 그들이 만들어가는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자기 인생을 주인을 바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성경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우리를 어떤 악의 흑암에서 어둠에서 있어도 우리를 끌어내실 그분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은 속박이 아니구나. 다른 것은 다 속박으로 나를 깔아뭉기지만 그분께 맡기면 내 인생이 자유롭게 되고 내 인생이 펴지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바꿨더니 결국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역사로 바꿔줘서 모든 것이 밝아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의 인생 네가 주인 돼서 갔을 때 네가 얼마나 너를 통제하고 살았 수 있었겠니? 이제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하니 네가 문을 열고 내게 나를 맞아들이기만 하오. 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요한일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주만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거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거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두 개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해졌을까,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을까, 이 부분을 본다면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에서 예수님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감옥에 들어가도 가둘 수가 있나요? 주님께서 초대교회 역사를 감옥에서 끌어내버리는데 뭐.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간에. 두 번째는 뭐냐?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꿨어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시아 내지는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훨씬 강하신 분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마귀는 피조물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귀신이 우리를 만지도 왜? 전능자가 우리한테 어떻게 피조물이 감히 달라들어? 그런데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사고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옛날로 가둬놓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예수님으로 그냥 계속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분이 전능자인 걸 누가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줬어요. 자,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는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기로 아들로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하냐면 육체를 입고 오실 때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분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을 이루게 오신 분이다. 요 정도로 가두는 것인데 아니요 부활한 후에 예수님은 원래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다시 드러냈으니
무소부재 어느 장소에나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안전병이라도 일으킬 수 없는 못할 것이 없는 그 전능자, 완전한 전능자. 그분이 육체로 계실 때는 육체에 제한이 있었어요. 먹어야 그분도 살았어요. 왜? 사람의 제한이 있었으니까. 피곤했어요. 시공간도 초월이 안 되니까 제자들이 힘들어하면 바라기를 빨리 걸어서라도 제자들을 구하러 가야 했어요. 육체에 제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한 다음에는 영이 되신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으신 후에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능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우리에게 오니 그 전능자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질병이 문제겠습니까? 귀신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바꿔야 되길 축원합니다. 전능자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조금만 바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능자가 왔다 갔다라는 것을 바꾸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늘 가둬놓아 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만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죽음을 극복하시고 마귀를 극복하시고 죄를 이겨버리신 그 놀라운 전능자가 지금 내 안에 주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고아 같이 버려두냐 다시 오리라 하면서 성령으로 오셨으니 성령을 받게 될 때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폭발적인 능력에 그 성령의 능력에 취해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종대왕의 이름을 아십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알 거예요. 세종대왕의 이름은 이도입니다. 이도. 왕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왕족은 군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이도였지만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렸냐면 충령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충령군이라고. 그러다가 첫째, 둘째가 안 돼서 셋째 아들은 이 셋째 아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그때는 장헌세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왕위로 등극하게 되자 세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람 후대 사람 대왕까지 붙였지만 세종대왕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지금 예수님을 충령군으로 좀 더 나가면 장헌세자 정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종대왕을 충령군으로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세종대왕을 장헌세자로 기억하는 사람 있냐고요? 그분은 세종대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그 마지막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생각 하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언을 이루게 오신 이분으로 가둬놔 버리니까 이분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이분은 그걸 끝내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망과 죄와 마귀를 정복하시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니 그 전능하신 세종대왕조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우리는 그분을 전능자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전능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분을 자신 있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분이 역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을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 오셨고 선물을 주신다니까 다 방언으로 말하게 됐고 그분이 전능자라는 것을 아니까 예수 이름만 대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40년 된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전능자로 바꿔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각 이 전환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주인이라 이렇게까지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의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그냥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중독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내게 주는 그 기쁨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강력히 다가오니까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춘천 한마음교회가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에서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그 믿음의 부분은 조금 더 약합니다. 자기 안에 들어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자. 그게 아주 강합니다. 그것은 사실 어떤 우리의 고치는 영역은요, 혼의 영역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능자로 확실히 믿게 되면 그 전능자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은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언은 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전능자로 믿게 되면 그 예수의 이름이 전능자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치병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춘천 한마음교회는 불치병을 고쳤다는 말이 없어요. 불치병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전능자로 우리에게 모시게 되면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불치병에서 낫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의학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건강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는 이 회개와 천국 복음에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고 그리고 그분이 전능자임을 바꿔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전능자로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전능자여 창조주 성령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더니 성령이 가지고 온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주신 지혜로 담대하게 산에 드는 공회 앞에서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으로도 억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있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고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모셨더니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나도 믿겠어. 그래서 결국에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손 한번 쥐어보십시다. 자,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전능자이시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탁 새겨버리세요. 내 안에 계시는 것, 내 안에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말은 전능자시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분 누구세요? 전능자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것입니다. 순복음교회가 마지막입니다. 순복음교회 이런 오순절 교단이 양쪽으로는 성령 얘기해가지고 성령운동에서 양쪽으로 많이 늘어났지만 그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설명하지 않으므로 귀신이 성령을 사칭해서 미혹돼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춘천 한마음교회는 그 성령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전능자라는 걸 찾아냈어요. 우리 교회도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분들의 간증들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우리가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내 안에 들어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주인 된다면 우리들도 688이 아닌 6880번에 이런 기적을 이루게 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으로 가둬놓았던 이전에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 오늘부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전능자였던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전능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분을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내 인생의 성령으로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감으로 이제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놀라운 창조의 기적의 역사를 써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 간증이
모든 사람이 증거됨으로 이 교회가 양쪽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